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아, 자 여러분, 자 그럼 다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자 여러분 일단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번 화랑 저희 제작 발표회 몇 분 전이죠? 이번 화랑에서 수호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아닌 화랑의 한성을 맡은 이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랑에서 발리 역을 맡은 교장입니다. 아유 잘생겼다. 네 화랑에서 선우 역할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아유 멋있다 멋있다. 네, 화랑에서 산맥종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아 멋있어. 네, 화랑에서 여우 역을 맡은 주윤입니다. 아 저희가 진짜 뜨거운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그렇죠. 추운 겨울이 찾아와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근데 오늘 저희 이렇게 여섯 명이 뭉쳤는데 가운데 지금 누군가 한 명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아, 지각생. 그렇죠. 지각생이야. 지각생. 저희 어떻게 보면 화랑의 홍일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좀 아리따우신 그분이 오셨나요? 아, 조금 이따 오셨나요? 아니 기대를 이렇게 기대감을 역시. 그러면 저희 오늘 의상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사실 화랑에서는 굉장히 긴 머리에 한복을 입고 나오지만 오늘은 어떤 의상 컨셉을 하는지 어떻게? 오늘 꽃을 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화랑이라고 이 요즘에 좀 약간 조금 사하지 않습니까? 사한 걸 좀 맞춰봤어요. 네, 이제 꽃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사하게. 네. 지한 씨는? 아 저는 뭐 사하네. 일단 가량 체크. 네. 아, 유한이가 또 어제 또 하이컷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다 같이 뭘 입었죠? 체크. 그래서 오늘 제가 체크를 입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쭉쭉 뻗은 스트라이프로. 길다. 네. 길다. 곱게. 길다. 멋있다. 예. 네. 그리고 입고 왔습니다. 네. 저는 밤에 보이지 않게 올블랙으로. 아, 그림자 룩인데 네. 언제나 숨어 입고 싶어가지고. 내가 얼굴만 네. 보이는. 산맥 중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어. 아~ 저랑 민호는 이제 패턴 무늬가 유행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닌데. 저는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 뭐예요? 아 저는 SS와 FW의 조합입니다. 약간 얇은 어느 중간에. 브이넥 요즘 약간 복고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약간 컨셉으로 맞춰봤습니다. 패턴이고 그죠 브이넥. 오늘도 셀카 찍었어요? 아 오늘 아직 오늘도 셀카 인생샷 나오나요? 오늘 하나 하나 옷이 나옵니다. 인스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드라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19일이죠. 12월 19일 날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왔나요? 손님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VF 창제 여러분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예쁘게 잘생겼다. 뭐라고 머리는 언제 자르신 거예요? 저 얼마 전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르신 줄 몰라가지고. 못 알아본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오셨으니 저희 의상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오기 전에 네. 오늘 의상 컨셉이 혹시? 저는 꽃같이 아름다운 남자들 화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꽃 무늬가 들어간 의상을 입었습니다. 또 꽃으로 저를 좀 카피를 하셨는데 카피를 붙이는데 약간 의상 컨셉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드라마 소개를 해드려야죠. 드라마 소개는 어떻게 막내 태영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잘못 소개요? 네. 사전에 그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생방송이니까 바뀌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고 네. 서진이 형의 FM 정리를 들어보고. 아 네. 먼저 한번 정리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아, 네. 일단 그 화랑은 외양이 아름다운 남자를 꼽아 곱게 단장시켜 화랑이를 아름다하고 이제 그를 받들게 하니 무리를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화랑은 이제 저희 이제 화랑의 그런 이제 무리들 저희 또래들이 이제 모여서 청춘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저 누나 SOS 정말. 어이 누나. 막내
상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어, 저희 주인공이 우리 서준이 형이 네? 아 이런 건 왜 항상 나의 몫인가 네. 어쩔 수 없죠 제 형이기 때문에 네, 화랑은 어, 이제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설아버를 녹이던 네. 화랑이라는 조직의 어떤 어, 열정과 어떤 청춘들의 성장 패기 그리고 사랑을 담은 어떤 종합 선물 세트가 완벽하다 완벽하다 왜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오신 거 아니에요? 어제 한 30번 하다 보면 아 그래요 벌써 30번씩이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화랑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걸 저희가 느꼈으니까 다음엔 저희가 육화랑 지목 토크를 한번 지목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홍일정 고아라 씨와 함께 어, 아이고 아 저 지목 굉장히 급하게 어, 준비한 급하게 준비하셨네요 아, 그럼 느낀 점을 한번 네. 저희가 지목을 해보는 건데요 어, 저희 중에서 가장 어울리고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에? 네 질문에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육화랑 중에 네. 가장 화랑복이 잘 어울렸던 사람 하나 둘 셋 저요? 이런 거야 아, 내가 아니라고 말하시네 여기서까지 로맨스를 아, 아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가장 많이 봤어요 아 스네이었다 스네이었다 아 익숙해 아, 익숙해 아, 가장 잘 봤어요 좋다 좋다 눈에 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다음 질문 네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하나 둘 셋 태양이 아 완장이 좋아 완장이 좋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촬영장의 막내 재간둥이 네, 재간둥이 메이커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심쿵했다 하는 게 이건 지목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아, 그냥 어떤 장면에 네, 어떤 장면에 장면이야 어떤 상황에 저 하나 있어요 갑자기 니가 형 아니고요 그거는 따로 형한테 얘기해 일단 얘기하자 일단 문자 하자 혹시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심쿵한 장면이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었다 아 네 어, 저는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액션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서준 오빠랑 와이어 액션씬이 되게 많았는데 액션씬을 할 때마다 이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역시 남자는 강해야 하구나 굉장히 힘이 세서 배려를 많이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좀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아 잘했다. 잘했다. 그때 잘했다. 지금까지 우리 아라나 보라 씨가 육화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들 아까 첫 번째 그 화랑복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구였을까 할 때 왜 다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지 괜히 조금 하면서 조마조마한 표정까지 제가 다 봤고요. 네. 그럼 여기서 지목 토크를 마쳤으니까 어, 좀 자유롭게 저희 화랑에 대한 어,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저희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촬영을 했잖아요 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좀 기억에 남는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휴대용 선풍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휴대용 선풍기가 이제는 이제 다시 맡기기가 너무 이게 다시 귀찮아가지고 다들 화랑복에 숨겨가지고 막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네요 저한테 에피소드야? 네 그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아 솔드야? 에피소드 에피소드 아저씨가 뭐 하나요? 아 네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화랑분들이 무술도 되게 많고 액션씬이 되게 많았는데 다 같이 축구하는 씬이 있죠. 아, 네. 축구. 네, 축구 씬이 네. 있었는데 제가 저는 이제 관중석에서 응원을 했고 화랑분들이 무려 4일 동안 그 축구 공으로 와이어에 매달려서 뒷발차기와 또 패스하는 장면들을 찍는데 아, 굉장히 인상 깊 어요. 무더운 대치에서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4일 동안 그 태양 프로세스 그 축구 장면을 찍고 모든 화랑들이 여기만 탔죠. 예. 아, 여기만. 여기만. 네, 여기랑 여기. 내놓은 살만 타서 저는 세수하고 거울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마가 너무 하얀 거예요. 어이, 뭐 이래. 그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머리에 띠를 많이 했잖아요. 네. 띠 부분 빼고 많이 탔던. 그래서 저는 네. 하얗고 가느다란 손 이렇게 지문에 돼 있었는데 야 그렇게 까맣을 수가 없어. 너무 탄 손. 너무 탄 손. 너무 탄 손.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화랑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라는 것 좀 있을까요? 내가 화랑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뭐 제가 직접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우리 이렇게 셋이서 네. 저희 군무를 또 했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하면서 또 춤을 이렇게 외워서 쳐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의외로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서. 근데 그거 찍었을 때 뭔가 성취가 이상하다. 이상하게 진짜 딱 흔들기 전에. 그래 뭔가. 사실 저나 이제 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형 씨도 마찬가지고 팀에서 이제 무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지만. 그때 저희가 고를 다 같이 보고 시간이 맞아요.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내고 나서 마지막 포즈를 짱 하고 앞을 봤는데 제가 뜨거워졌어요. 아 이게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컷소리 컷! 하는 순간 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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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데뷔하는 줄 알았죠. 데뷔 했죠. 첫방부터 했죠. 첫방한 거야, 첫방. 네. 아, 아, 많은 에피소드까지 들려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드라마를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먼저 관전 포인트 화랑들의 액션. 어, 액션. 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뭐 액션 아. 액션 나왔으니까 액션 하면 안 돼요, 이제? 네. 너무 무서워. 뒷이야기. 뒷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제 평소의 모습에 있는 뒤에 그런 모습들. 아,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비하인드. 그 비하인드 이야기. 네, 그럼 맞아. 뒷이야기. 네, 저희들의 추억 어떤 그 뒷이야기. 사람들의 비하인드. 비하인드 스토리. 아, 비하인드가 비슷했네. 그렇죠. 관전 포인트 비하인드. 또 뭐 있을까요? 액션 비하인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삼각관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삼각 로맨스. 멜로 여기도 있으시잖아요. 뽀뽀하시는 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이야. 아, 네, 친합니다. 많이 시청해드리겠습니다. 아, 또 네, 방송으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화랑들의 이제 그런 혈기왕성한 또 그런 그럼 화랑들의 그 청춘 있잖아요. 끈끈한 에너지. 그 에너지. 네. 꽁냥꽁냥. 계속 먹지 마. 뭘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 꽁냥꽁냥.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 나도 지금 힘들었는데. 마지막 기억남 단어 꽁냥꽁냥. 화랑들의 꽁냥꽁냥. 네, 이렇게 해서 관전 포인트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또 이제 제작 발표회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또 여기 VM을 시청한 분들께 좀 대표로 서준이 형이 한마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 첫방 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었고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저희는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언제 할까 너무 저희도 사실 방송을 다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회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오랫동안 노력했던 만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지루하지 않은 드라마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유카랑 우리 화랑 대박 드라마로 7행시 하고 딱 끝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화랑 정말 대박 드라마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누구부터? 화! 화랑이 곧 시작합니다. 랑! 어렵지? 낭만과? 낭만과, 대! 야, 뭘로 이거 낭만과? 대박 사건들이? 밥!
터지게? 막 터지게! 드!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 오! 하나! 오? 흥겨움, 흥겨움. 자, 마! 마! 마지막 순간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12월 19일 월요일 밤 10시 화랑 첫 방송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화랑 대박! 대박! 왜 이렇게 덥냐?